얘야, 내 아가야. 나으리! 허주부, 이 일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. 게다가 광해 갇힌 은여와의 관계에 대해서 투서가 들어온 것도 있고. 허주부를 처소에 가두어라! 예! 도련님! 누나! 도련님, 여기는 어떡해? 아, 몸은? 몸은 좀 어떠세요? 가벼워. 새털처럼 가벼워. 누나, 인사하러 왔어. 도련님, 어딜 가시려고요? 나 이 세상 행복한 기억만 담아서 갈게. 누나,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. 나는 너무 행복하니까. 누나, 그동안 고마웠어. 안녕. 도련님! 도련님! 나으리, 나으리. 그동안 고마웠습니다. 나으리. 죄인들을 풀어주거라. 예. 아니, 아니, 그냥 앉으시오. 제가 왜 이러십니까? 좌정하십시오. 고맙소. 고맙소. 내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소. 대감. 우리 삼룡이가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 했소. 나으리. 혹여 자식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한 번도 날개를 펴지 못하게 가두고 살았소. 이 마음으로야 백만 번도 더 문을 열어 날려보내주고 싶었지만 이 부모된 욕심에 그리 할 수는 없었소. 그 아이가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두려움에 그 소원 들어주지 못했소.
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어 고맙소. 마지막 가는 길, 그의 행복한 미소로 떠나게 해주어 고맙소. 정말 고맙소.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다. 내 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구나. 내 오늘 널 통해 또 배웠구나. 목숨을 건 진심이었기에 통한 것이 아니겠느냐. 진심은 늘 통하는구나 이렇게. 나야. 예, 나으리.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네 따뜻한 마음씨를 인하여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길지 모르겠다. 그때마다 이 일을 기억하는구나. 그리고 그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. 그것이 아마 도련님께서도 바라시는 일이실 거야. 네가 만든 케이크는 어쩌고 샀냐고. 아, 어제 울고불고 하면서 열심히 만들던 거 아깝지도 않냐? 나 없는 거 봤어? 애들이 뭐라고 하든 케이크 그냥 드리지 그랬어. 에휴, 무슨 상관이야. 애들 그러는 거 안 섭섭해? 날 섭섭할 필요 없어. 난 그럼 안 되는 사람이거든.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조를 필요 없잖아. 언젠가 진심은 반드시 알려지는 법이니까. 자. 이건 내가 챙겨뒀어. 네가 열심히 만든 거잖아. 태양아. 간다. 어여쁘시다고 신라까지 소문이 자자하더니. 이 중정이란 것이
진짜? 아, 그 원화라는. 그런 인가 원화가 돼서 날 도와줘야겠다. 왕께서도 뺏지 못한 자리다. 배우께 뺏기지 않아. 지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면 못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? 나 남한테도 적은 적이 없어. 새로운 원화를 뽑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. 너 같은 애한테 절대 지지 않아.